아름다운 서종은 완연한 가을입니다. 토요일이 돼서 코엑스몰에 여러 가지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구경을 갔는데요. 웨딩 박람회도 열리고 디자인 박람회도 열려서 구경을 갔는데, 웨딩 박람회는 제가 생각한 거랑 달리 예쁘고 구경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.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상담 위주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볼거리는 별로 없었어요. 그리고 예전이랑 뭐 방법이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요. 비용도 굉장히 올랐고, 그다음에 뭐 스드메 별도 비용이 따로 들고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된것 같더라고요.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결혼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. 하여간 재미있는 것들 많이 구경했고요. 예비 부부들이 오셔서 상담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고 부럽더라고요. 그리고 코엑스몰 여기저기 구경하는데 정말 활기찬 그런 곳이었습니다.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배고파서 맥도날드에 갔는데요. 예전에 베니건스 자리가 커피숍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또 맥도날드로 바뀌었더라고요. 그 코엑스몰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있죠. 그래서 혼자 햄버거를 먹는데 옆에 남자분이 핸드폰 지갑 두고 햄버거 찾으러 가시더라고요. 아, 한국이구나. 그래도 서로 돌봐주고 안전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했고요. 근데 해외 이민율 한국이 좀 알려진 듯하고요. 한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. 미국, 영국 다음으로 상승률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.